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통화 마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릴 건데요.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자, 여러분, 어떻게 1월 한달 이제 거의 이제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말씀 좀 보면서 사나요? 아니면 말씀 암송 좀 하나요? 네. 아, 이런 것들 저 이런 거안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 1년 동안 우리 말씀도 암송도 해보고 또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귀한 주일 예배 우리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시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로 함께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 또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알고도 지은 죄 또한 모르고도 지은 죄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바른 마음으로 다시금 이 시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해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그림에 보니까 뭐가 있나요? 컵이 있는데 이 컵에 아주 시커먼 네 우리 잉크가 들어있네요. 자, 시커먼 잉크 또는 물감이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커먼 이 물감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이곳에 하얀 천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하얀 천이 점점 이 검은색 잉크를 빨아들여서 검게 물들고 말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데요. 하얀 천은 우리를 나타낸다면 이 검은 물감, 검은 물은 바로 죄를 의미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죄는 우리 마음에 조금만 들어와도 순식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죄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죄의 방법으로 죄에게 악한 방법으로 해결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 가인이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풍덩 들어가 볼까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바로 약속을 어겨버렸죠. 그 결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된 마음으로 이제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 이 아담과 하와를 보살펴 주심으로써 이들의 비록 세상에 나가서 살긴 하더라도 그들에게 아름다운 자녀들도 주시고
또 그들을 먹여 살리셨는데요. 자,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볼게요. 자, 형 가인을 낳았고요. 또 동생 아벨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자, 형 가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니 바로 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바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자, 이 둘은 이런 이 직업을 가지고서 얻은 소득, 바로 가인은 당연히 곡물이었을 것이고요. 또 곡식이었을 것이고, 또 아벨은 네, 당연히 양 또는 염소, 이렇게 첫 그런 열매를 이제 얻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가인과 아벨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예배의 형식으로, 이 제사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지금 양이 누워 있죠? 양도 죽어서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누구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냐면은 바로 아벨만 이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가인은 화가 난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들어주시고 또 누구의 예배는 안 들어주신다. 네, 충분히 가인의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셨어요. 가인아, 가인아, 어찌해서 네가 화내고 있냐? 어째서 얼굴빛이 그렇게 달라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이런 말을 물어보시고 나서 또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왜 나쁜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느냐? 너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유혹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충고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단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하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 아벨을 계속 미워하다가 어느 날 아벨을 불렀어요. 아벨, 나와 함께 들판에 나가자. 아벨은 아무 의심 없이 형을 따라 들판에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화를 참지 못하고 미워했었던 이 가인, 동생을 미워했었던 이 가인이 바로 들판에서, 아무도 안 보인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계속 오랫동안 커지고 났더니,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더니 이것이 바로 남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고 또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뻔뻔하게도 가인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전 몰라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바로 가인의 마음은 죄로 물들다 못해 아주 시커먼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너는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인데,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로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밭에서 열심히 일해도 땅이 너에게 곡식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그 땅에서도 쉬지도 못하고 이제는 떠돌아 다니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때론 죽이려고도 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가 곡식을 거둘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살아야 한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맞아요. 가인의 말처럼 정말 너무 힘이 들 거예요. 가인의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만약에 가인을 죽이는 자가 가인의 말을, 가인을 너를 보고서 너를 죽이는 자가 있다면 나는 일곱 배나 벌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너를 보호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은 가인은 살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를 돌보시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 아까 그 맨 처음에 봤었던 그 검은색 잉크, 검은 물감이 들어있는 컵이 있네요. 그리고 그곳에 하얀 천을 넣는 그 과정, 처음엔 깨끗했지만 죄가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자 이 천은 검게 물들었었죠. 바로 가인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처음에 미워했던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기했던 마음이 생겼어요. 점점 그 마음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결국엔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도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한 번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들어와서 그 죄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리고 그 죄는 여러분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죄는 처음에 이러겠죠. 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이면 뭐 어때? 죄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계속 놓치지 않고 점점 키우고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씀하셨던 죄를 다스리라 하셨는데,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먼저 우리 가까이에 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유혹에 넘어갈 상황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때마다 죄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최대한 죄와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멈추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종종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는 재빨리 죄를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고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을 우리 올 2022년 연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꼭 잘 기억하기. 자, 첫째, 우리 가까이에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둘째,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멈추고 회개하기. 셋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자, 우리 시간 이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결국 큰 끔찍한 죄로 나아가고 죽음의 결과까지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런 마음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죄의 유혹을 벗어나자. 우리의 삶은 사실 모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고도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의 믿음의 사람들이 실천해야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고 미소 띄우시지 않을까요? 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에서 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냅시다. 그럼 모두 평안한 마음으로 한주잘 승리하시고, 샬롬!